182페이지 중개 실무입니다. 실무 앞에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뒤에 부분이 실무 중에서 반드시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이 다섯 문제는 반드시 출제됩니다. 실무 부분이. 실무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부분이 매수 신청 대리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경공매 경매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그 다음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여기에서 다섯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경매가 보통 두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출제되는 파트이고요. 그 다음에 또 출제될 수 있는 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에서 두 개 합해서 한 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분묘기지권 합해서 한 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그 다음에 농지취득자격증명 이런 것들이 출제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이런 것도 출제될 수는 있습니다. 해마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실무는 이제 법적 근거가 있는 것 위주로 출제됩니다. 자, 1번 문제 182페이지 1번 문제 옳은 것은 했는데 중개계약은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개업공개사와 중개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민사중개계약이므로 일종의 요물계약이다. 요물계약이다. 이 말이 틀렸죠? 불료식 낙성계약입니다. 그래서 요물계약이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2번 현행 공인중개사 법상 개업공개사는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계약서를 사용하여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하고 있다. 이 말이 틀렸죠? 의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체결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서식을 요식 계약이다 했는데 불요식 낙성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법 시험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런 말 들어가면 무조건 X죠. 전부 불요식 낙성 계약입니다.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는.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판례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 관계와 유사하다고 하여 중개계약을 위임계약과 유사한 계약으로 본다. 그렇습니다. 이게 판례입니다. 맞습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따라서 위임과 유사하기 때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물을 부담합니다. 4번 개업공개사는 일반 중개계약의 의뢰를 받았을 때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 사항을 기재한 중개계약서 작성하여야 한다. 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물가 수준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죠. 물가 수준이 뭐냐면 중개 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10번에 보면 물가 수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에 대한 중개 보수,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이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아도 거부할 수도 있다. 그래서 틀렸고 5번 최근 판례에 따르면 중개보수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내용결정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중개계약 시 개업공개사와 의뢰인 간의 합의로 법정보수 한도를 배제할 수 있다. 틀렸죠? 초과 부분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배제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전속중개계약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일반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은 모두 법정서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일반중개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사용해야 될 의무는 없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사용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권장할 수 있습니다.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고요. 거래계약서는 사용 권장할 수 있는데 권장사항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일반 중개계약서는 법정 서식은 있지만 보존 의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에는 중개 의뢰인의 권리 의무사항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든 전속 중개계약서든 모두 권리 의무사항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5번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사항의 개업공개사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내용이 똑같습니다. 기술 내용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서식이 확인설명서,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서,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 신고서 서식, 이 세 가지 서식은 꼭 좀 보셔야 됩니다. 시험에 거의 해마다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답 2번입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했는데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스로 발견한 사람과 체결하더라도 위약금이나 중개부수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소요된 비용만 지불하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중개부수의 50% 범위 내에서만 비용을 인정합니다. 3번 소속공인계사가 중개 의뢰를 접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 입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중개계약서에는 개업공인계사와 소속공인계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고 있다. 서명 또는 날인. 중개계약서에는 소속공인계사는 서명 또는 날인이든 서명 및 날인이든 아무런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속공인계사는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만 서명 및 날인합니다. 그 외에 모든 서류에는 소속공인계사는 서명 또는 날인하는 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입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중개계약서의 기재란에는 권리 이전용과 권리 취득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속 중개계약서하고 일반 중개계약서 똑같습니다. 권리 이전용, 권리 취득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서식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 5번 개업공개사가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했는데 전속중개계약 위반의 경우 7일 이내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만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그 외에는 모두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따라서 13번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184페이지 잘못 연결된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이죠.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 의무가 없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이제 185페이지 확인설명서 작성 이런 부분이 중요하죠. 조사 확인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험에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5번 옳은 것은 했는데 가족 묘지 일기 및 그 시설물의 총 면적은 합장하는 경우에는 20제곱미터까지 가능하다 했는데 분명 일기의 면적은 얼마예요? 예, 가족 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고 100제곱미터 이하고 가족 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 일기의 점유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의 경우에는 15제곱미터죠. 합장은 15제곱미터.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은 최종적으로 연장받은 설치기간이 종료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 만료 후 2년 이내가 아니라 1년 이내에 그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1년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1년이 어디에 있습니까? 1년. 1년이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1년이 44번에
없나요? 44번에 이거는 안 나와 있는 것 같네. 11번에 있네요. 44번에 11번 설치기간 종료 분묘 철거라고 돼 있죠. 밑줄 지나세요. 44번에 11번 1년 이내에 철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15일 15일에는 15일이기 때문에 15제곱미터 안 나와 있는데 거기에 15일 49번 맨 밑에다가 합장 15제곱미터 이런 거 하나 적어놓으면 되겠네요. 15라는 숫자가 있으니까 합장은 15제곱미터입니다. 분묘일계 점유면적이.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평장의 경우에도 유골이 매장되어 있는 때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했는데 평장, 암장은 인정 안 됩니다. 봉분이 있어야 됩니다. 4번 단순히 토지 소유자의 설치 승낙만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의 설치자는 사용대차에 따른 차주의 권리를 취득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승낙받아도 분묘기지권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설치기간을 정하지 않고 그냥 설치하라고 승낙을 했으면 영구무한이 존속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기 때문에. 그래서 틀렸고 5번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타인 소유의 토지에 자연장을 한 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시효 취득을 이유로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게 맞습니다. 자연장이라는 말은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생긴 용어입니다. 따라서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없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186페이지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형, 경계는 토지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토지대장의 지형, 생긴 모양, 경계는 확인할 수 없죠. 이런 건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기억 틀렸고 니어는 분묘기지권은 등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다 했으니까 맞네요. 맞습니다. 니어는 디귿은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기출문제인데 여기서 실제 경계라는 것은 현실적인 담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측량을 한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측량했으면 측량한 게 우선이죠. 진실된 경계가 있다면 현실적인 경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틀렸습니다. 현실적인 담장이 아니라 지적도 임야조상의 경계가 우선합니다. 그 다음에 리얼에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등기부상 면적과 건축물 대장상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뭘 기준으로 한다? 표시사항은 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주말 체험용농의 경우에는 세대원 각각이 아니라 합산입니다. 합산. 세대원 합산. 각각이 아니라 세대원 전부 합해서 전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우리 중개실무에 가장 많이 출제된 지문입니다. 농지법 중에서. 농지법 중에서 중개실무하고 관련 있는 게 주말 체험이잖아요. 이게 가장 많이 나왔다. 세대원 합산입니다. 부부라도 세대원이 아니면 따로따로 해도 되죠.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다면 세대원 전부 합산한 면적이 전제곱미터 미만입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농업 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은 서명 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농지 취득자의 증명 받지 않아도 돼요. 합병이면 자기 거 자기가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지 취득자의 증명 없어도 됩니다. 상속 같은 거 없어도 됩니다. 4번 징집으로 인하여 농지를 임대하여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최단기 존속기간이 농지는 3년,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민법 임대차는 기간이 없습니다. 민법 전세는 최단기 존속기간 1년, 그 다음에 최장기는 10년입니다. 지상권은 최단기가
견고한 건물은 30년, 목조 건물 15년, 공작물 5년입니다. 최장기는 없습니다. 지상권. 자, 그 다음에 5번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있습니다. 농지 전용 허가, 전용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허가받은 경우죠. 7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틀린 것은 했는데 개인 묘지는 20제곱미터가 아니라 얼마입니까? 30제곱미터. 30제곱미터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35번에 보면은 동그라미 6번 밑줄 지나세요. 35번에 동그라미 6번에 보니까 개인 묘지 30제곱미터 초과 X라고 적어놨죠. 20제곱미터가 아니라 3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됩니다. 3번 가족 묘지란 묘지란 민법에 따라 친족 1번이 틀렸고요. 2번 할 차례네요.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30일 이내에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35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가족 묘지란 민법에 따라 친족 관계에 있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합니다. 4번 시장 등은 묘지의 설치 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 묘지의 설치 관리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5번 설치 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1년.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됩니다.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1년에 500만 원씩 2회 범위 내에서 계속 반복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다 이 말은 별로 안 중요하다는 얘기에 한 번도 안 나온 게 나올 확률은 희박합니다. 출제위원들이 무서워서 못 내요.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냈던 걸 냈다가 다 틀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검증 안 된 내용은 잘 안 냅니다. 8번에 답 1번입니다. 물론 한 번도 안 나왔던 게 최대 4문제까지는 나올 수 있어요. 40문제 중에서 이때까지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던 게 4문제까지는 나올 수 있죠. 90%는 이때까지 출제됐던 범위 내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100점 받으려고 우리가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사이드에 있는 거 전혀 모르는 거 너무 집착하지는 마시라고요. 모르는 거는 있으면 그냥 넘어가야 돼. 모르는 파트가 있으면 자꾸 거기 집착하면 진도가 안 나가요. 공법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만 잡고 있으면 뒤에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 세 개 합하면 16문제고 그 세 개가 공부할 분량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다 더 적어요. 그러면 뒤에도 봐야 되는데 자꾸 앞에만 잡고 있지 말라고요. 모든 과목이다. 모든 과목이 앞에가 어려워요. 민법도 총칙이 어렵죠. 우리 공개사법도 용어정의와 중개사물이 어려워요. 앞에 있는 부분이. 8번에 1번이고요. 9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농지는 경자 유전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농사 안 지을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2번 공유농지의 분할을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 취득자의 증명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 거 자기가 가져가는 거니까 공농지 분할. 3번 농지 소유자는 6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에 하나여 위탁 경영할 수 있다. 6개월이 아니고 3개월입니다. 3개월이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43번에 동그라미 10번 11번에 있네요. 43번에 10번 11번에 있습니다. 6개월이 아니고 3개월입니다. 4번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계약 이외의 원인. 5번 외국인이 상속으로 역시 계약 이외의 원인이니까 상속으로 6월 이내에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답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이게 1번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다고요. 주말 체험용농은 세대원 전부 합산한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다. 2번 주말 체험용농의 경우에도 농지 취득자의 증명은 받아야 됩니다. 다만 농업경영계획서 제출은 안 하죠.
주말 체험 영농의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3번 농지 임대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농업 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차 계약은 서명 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4번 농지 임대를 양수한 자는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계약 3년 체결해놓고 중간에 농지 주인이 바뀌어도 임차인은 계속 3년 동안 농사 지을 수 있고 3년 후 새로운 주인한테 보증금 받아나갈 수 있다고 승계되기 때문에. 5번 5년간 경영하다가 이농하는 경우에는 만제곱미터 이하 소유할 수 있다. 5년이 아니고 8년입니다. 8년. 5년은 그러면 어디 있냐면 5년이 또 있어요. 농지법에. 5년이라는 말은 60세 이상인 자로서 5년 이상 농사 짓다가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60세면 담뱃대 물고 농사 안 짓었어요. 이제 나이 많다고 긴 담뱃대 물고 이렇게 담배만 피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60세면 시골에 가면 애기 취급받아. 애기 지금 거의 평균 연령이 75세 정도 돼요. 그래서 걱정이 앞으로 한 30년만 지나도 한 50년만 지나면 이제 없어질 마을들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또 없어지지 않겠죠. 지금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들어올 수도 있겠죠. 지금 베트남은 평균 연령이 20세 정도 20대더라고 20대. 지금 베트남에는 가보니까 전부 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20대가 대부분이더라고. 베트남 전쟁 이후에 많이 출생하잖아요 원래. 그래서 앞으로 베트남이 우리나라보다 발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연령이 젊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토바이가 9천만 대인가 그렇다더라고요. 거의 한 사람당 한 개의 오토바이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5년, 이거는 60세 이상으로서 5년 이상 농사 짓다가 힘들어서 농사 못 짓는 경우 위탁 경영할 수 있다. 지금 시골 사정하고는 안 맞습니다만 그게 5년이란 말 나오고요. 8년 이상 제촌 작용하다 이농한 경우에 만 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농업 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2번 농지 소유자와 농업 경영을 하려는 자 사이의 농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은 서명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 경우 위탁 경영할 수 있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에 관해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와 별도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받아야 된다 했는데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받은 것으로 보고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계약서 검인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다고 했죠. 앞에 계속 했던 반복 문제입니다. 답 4번이고요. 12번 틀린 것은 했는데 자 지금까지 농지법 했고요. 농지법이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고 공법에서 두 문제는 반드시 출제됩니다. 농지법은 12번은 분묘기지권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합해서 한 문제 정도 시험에 출제됩니다. 1번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고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춰야 된다. 봉분이 있어야 된다. 평장이나 암장은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번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가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3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그 시행일 이전에 분묘기지권의 존립 근거를 상실하고 그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 이후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성립된 이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언제 시행됐냐면 2001년 이 날짜는 암기할 필요 없어요. 참고입니다. 1월 13일부터 시행됐는데 그러면 98년도에 설치된 분묘는 분묘기지권 인정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때 설치된 거는 이 시행된 날짜로 보면 아직 10년, 20년이 안 지났잖아. 20년 지나야 시효 취득을 하죠. 그럼 1998년도에 설치된 분묘는 지금 현재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판례가 취득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비록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당시에는 20년이 안 지났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20년이 지났다면 분묘기지권 인정됩니다. 그러나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다. 20년 지났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지금 사망해도 이제 분묘기지권 인정이 안 됩니다. 최대 60년밖에 매장 안 됩니다. 그래서 자연장 이런 거 하면은 60년간 사용료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차피 60년밖에 안 되니까 그냥 처음부터 화장해가지고 그냥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화장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한마디로 말하면 매장하면 안 되고 화장해야 한다.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 한마디로 법을 요약하면. 자, 그 다음에 4번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위까지 미친다. 그 구체적 범위는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따라서 봉분 뒤에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 하여 반드시 사성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미칠 수도 있고 사성까지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고 이 말이에요. 무조건 안 미친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고 즉 구체적 범위는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5번 분묘기지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해야만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포기해야만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네, 틀렸습니다. 그냥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만 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요 이장 할래 안 할래 물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전부 다 하겠다고 하겠죠. 그러면 녹음을 해놓든지 문서로 적어달라 하면 잘 안 적어줄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래요. 이장한다 해놓고 이제 산 팔아먹으려고 그 분묘 연고자한테 이장 좀 해주세요 하면 예 팔세요. 저 팔아야 된다 하면 예 파세요. 이장해드려야죠. 당연히 공짜로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팔고 나서 이장해달라고 하면 이장하려고 했는데 점쟁이한테가 물어보니까 잘못 이장하면 다 죽는다고 해서 미안합니다 이러면 끝이라고요. 증거 없으면 그러니까 녹음을 해놔야 되겠죠. 이장한다고 말한 걸 의사표시만 하면 소멸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농지에도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농지는 전세권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2번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도 농지 취득자의 지명이 필요하다. 농지 전용 협의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농지 전용 허가나 전용 신고는 농지 취득자의 지명이 필요합니다. 3번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 신청시가 아니라 매각 허가 결정기일, 허부 결정, 매각 허가 결정기일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 농지 매매가 유효하려면 농지를 구입한 후 1년 안에 농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로 전가족 이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로 통작거리 없습니다. 통작거리. 출퇴근하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거리 제한이 없다고요? 옛날에는 20km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경우는 30km 이내에 거주해야 됩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동일한 시군구에 거주해야 됩니다. 동일한 시군구. 만약 인천광역시 광화군이라면 반드시 강화군에 거주해야 돼. 인천광역시에만 거주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5번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다. 예, 효력발생요건은 아닙니다. 단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첨부해야 되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공법이 판례가 시험에 나온다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법 중에서. 즉 판례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법률행위 효력요건은 아니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첨부해야 되는 서류에 불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문중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허가받아야 된다 했는데 미리 신고하면 됩니다.
미리 신고, 개인자 연장지는 사후 신고고요. 가족, 문중, 조용, 종중자 연장지는 미리 신고입니다. 법인자 연장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남편의 분묘 구역 내에 처의 분묘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 추가 설치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매장 신고를 해야 됩니다. 30일 이내. 그 30일 이내 매장 신고 35번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35번에 몇 번에 있어요? 35번에 보면은 3번에 있죠. 3번. 3번.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매장 신고. 그다음에 3번 분묘 기지권은 분묘의 소호와 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고요. 4번 분묘 기지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의 소호와 봉사가 계속되고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영구무한이 인정됩니다. 영원히 인정됩니다. 영원히. 60년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60년인데 분묘 기지권은 영구무한이 존속됩니다. 5번 가족 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종중 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15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 증서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 기재하여 재계약을 한 경우에는 종전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증서에 또다시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다 했는데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정일자 부여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계약서 한 장에다가 새로 두 번 세 번 확정일자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2년 지나서 보증금을 올린 경우 몇 년 몇 월 며칠부로 얼마 증액하기로 한다 하고 거기다 확정일자 한 번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공법 내용이죠.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됩니다. 단다, 다공, 단독, 다중, 다가구, 공관은 단독주택이죠. 그 다음에 4번 개인자 연장지를 조성한 경우 사후 30일 이내 신고하고 법인자 연장지 허가 받아야 됩니다. 미리.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이게 지상권, 법정지상권입니다. 건물의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틀렸죠?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저당권 설정 후 신축한 경우에는 그 신축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죠. 저당권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1번이 민법 문제입니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틀린 것은 했는데 경매 농지취득자의 증명 매수 신청 시가 아니라 언제 해야 됩니까? 매각 허가 결정기일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매각 허가 결정기일까지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다 중복되니까 답만 보겠습니다. 18번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니은입니다. 니은 즉시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시효취득은 20년 지나야 되죠. 승낙 없이 설치한 경우. 그래서 틀렸고 리얼은 분묘기지 자체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하는 지역까지 미치며 그 구체적 범위는 개별적인 묘지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따라서 본군 뒤에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 하여 사성까지 반드시 분묘기지권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19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입니다. 5년이 아니고 임대차는 최단기 존속기간이 몇 년이에요? 3년이지요. 3년. 최단기 존속기간 3년입니다.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20번. 20번은 사전 신고인지 사후 신고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20번은 개장을 한 자가 아니라 개장 신고는 개장 화장 신고는 미리 해야 됩니다. 개장을 하고자 하는 자, 하려는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 자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한 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가족 자연장지, 그 다음에 종중 문중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고요. 법인 자연장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장도 미리 신고해야 된다고 해서 개장 화장은 미리 신고해야 된다. 매장 신고는 사후 30일 이내죠. 신고는 사전 신고인지 사후 신고인지를 봐야 돼. 20번은 개장하려는 자 사전 신고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194페이지 확인 설명서 작성부터 끝까지 좀 다 풀어오세요. 다 가급적이면 끝까지 나갈 수 있으면 끝까지 나가고 뭐 안 되면 원래 다 다음 주까지 있는데 미리 진도가 나가면 모의고사를 풀어볼 예정입니다. 나가기 힘들면 뭐 어차피 그 다음 주까지 계속 문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오늘 내드린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